편자 할 때 이게 신인 감독이 쓴 시나리오야? 아주 논리적이고 그 신의 목표, 그 대사의 의미 이미 다 돼 있어요 머릿속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고 싶었고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정지우 그러면은 하여튼 그 치열함, 아주 그 날선 논리 지금에 와서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연글고 더 뭐라 깊어졌다 그럴까? 아주 좋았어요. 이러한 스토리텔러가 있다라는 게 한국 영화에서는 큰 자산입니다. 그 당시에 최민식 선배는 청년이었고 지금 최민식 선배는 어른이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바람 한 줌 이렇게 살짝 스쳐가면은 그런 차이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정말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절대로 지금 내 생각은 안 됩니다. 그 속살의 예민한 난 당신 돈 주고 고용했어! 얼마나 빼어난지에 대한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절정에 다다른 한 남자 배우의 순간들을 정말 여러 번 봤거든요. 짜릿하고 행복하고 그랬죠. 이 영화는 장르가 최민식으로 풀면 된다. 네, 워낙에 정지우 감독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배우가 최민식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감을 서로 나눴고 진짜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실이 아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울게 되는 영화 보시면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같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